안녕하십니까 도원참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도원참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돌아온 이펙터 추천 시리즈 시간. 사실은 제가 원래 순서가 맞다면 모듈레이션 계열 멀티이펙터 시간인데 제가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되고 있어서 좀만 뒤로 미루고 오늘은 공간계 시리즈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간계 멀티이펙터랑 모듈레이션 멀티이펙터 합쳐서 한 번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공간계 시리즈 딜레이 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시 유의사항 참고해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미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넉스사의 NDD2입니다. 가격은 88,000원. 1980년대 랭마운트 딜레이 시스템을 복각해서 다이나믹한 딜레이 사운드를 재현한 모델로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 두 가지 시스템을 모두 지원하며 마이크로 USB 단자를 통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무어 오디오사의 에코버브. 가격은 88,000원. 디지털 딜레이와 리버브가 합쳐진 페달로 무어 오디오사의 최신 딜레이 리버브 알고리즘이 적용된 모델이고 더욱더 선명한 공간계 소리가 매력적이며 리버브와 딜레이를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딜레이 따로 리버브 따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모델입니다. 자체 탭 스위치를 통해 탭 템포도 이용할 수 있어 라이브 시 굉장히 유용한 모델입니다. 10만원 이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무어 오디오사의 리에코. 가격은 115,000원. 리에코는 빈티지 아날로그 딜레이 특유의 사운드를 재현한 모델로 아날로그보다 더 아날로그 같은 디지털 딜레이 사운드를 지향합니다. 아날로그, 리얼 에코, 테이프 에코 세 가지 딜레이를 지원하며 아날로그 특유의 따뜻한 딜레이 사운드가 매력적인 이펙터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무어 오디오사의 리플렉터. 가격은 115,000원. 보다 진보된 디지털 알고리즘으로 최소 25ms에서 최대 1000ms까지 레인지가 넓은 딜레이 타임을 표현할 수 있고 모드, 노말, 킬드라이 모드로 총 3가지의 딜레이 타입을 지원하며 디지털 딜레이답게 선명하고 깨끗한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하는 이펙터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핫톤사의 BDL1입니다. 가격은 156,750원. 핫톤의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딜레이 페달입니다. 스톰프 박스 형태로 제작되어 작은 사이즈로 출시했지만 17가지의 딜레이 모드와 스테레오 단자, 추가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 단자와 10개의 프리셋을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PC에 연결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더욱더 확장된 기능을 쓸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무어 오디오사의 D7-2 딜레이. 가격은 168,000원. 연주자들을 위한 14가지의 하이 퀄리티 딜레이가 내장되어 있으며 스테레오 출력과 탭템포 입력 스위치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이며 프리셋 메모리 기능을 제공하는 컴팩트 이펙터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무어 오디오사의 그냥 D7 딜레이가 있으며 가격은 12만원으로 위 D7-2 딜레이의 미니 버전입니다. 이하 스펙은 거의 동일하지만 딜레이 모델 6가지 탑재하고 있고 그 대신에 루퍼 기능이 있는 딜레이입니다. 미니, 루퍼, 앤 딜레이 모델을 찾고 계신다면 미니 모델 그냥 D7 딜레이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JH 페달사의 3시리즈 딜레이. 가격은 187,970원. JHS 3시리즈는 기존의 JHS 페달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순한 디자인으로 경제성을 갖춘 페달이며 3개의 노브와 1개의 토글 스위치로 전통적인 딜레이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JH 3시리즈 딜레이는 풍성한 따뜻한 느낌의 에코 사운드와 깨끗한 에코 사운드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딜레이입니다. 여섯 번째 딜레이는 보스사의 DD3T입니다. 가격은 188,260원. 디지털 딜레이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DD3T입니다. 그전 모델인 DD3에서 탭템포가 없던 단점을 보완한 모델로 메인과 다이렉트 출력 포트가 따로 있으며 숏 루프를 포함한 간편한 딜레이 설정 노브가 달려 보다 편안한 딜레이 세팅을 가능케 합니다. 20만원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TC 엘렉트로닉사의 플래시백 2. 가격 257,000원. 8가지의 고품질 딜레이와 3개의 톤프린트 슬롯을 제공하는 딜레이이며 톤프린트 기능을 통해 유명 아티스트들이 딜레이 세팅을 손쉽게 세팅할 수 있으며 USB로 연결하여 간단한 설정 변경으로 외부 탭템포를 연결할 수 있으며 메쉬 기능을 통해 페달의 풋스위치 부분을 밟는 것만으로도 딜레이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MXR사의 카본 카피. 가격은 269,000원. 사용자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풍부하면서도 따뜻한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한 이펙터이며 모드 토글 스위치를 통해 딜레이 시그널에 약한 피치 시프트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10주년 기념 모델로 기능은 같지만 컬러만 다른 모델이 판매 중이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품은 보스사의 DM2 와자. 가격은 284,500원. 80년대 특유의 따뜻한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재현한 모델로 보다 부드러운 딜레이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현대 음악 스타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를 탑재하여 아날로그지만 깨끗한 음질의 딜레이를 느낄 수 있는 모델입니다. 30만원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원플러사의 더 닥터. 가격은 38,810원. 다양한 장르를 커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타입의 딜레이가 내장되어 있으며 다양한 장르와 감성을 아우르는 아날로그 앰비언트 사운드 딜레이 페달입니다. 일반적인 딜레이엔 없는 다양한 모듈레이션 효과를
패달을 제공하며 자체 탭템포 스위치와 다른 페달과 템포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월럼프사의 멀티펑션 딜레이입니다. 가격은 315,000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멀티 딜레이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사용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주는 딜레이로 디지털, 아날로그, 에코, 슬림백 등 핵심적인 네 종류의 에코 알고리즘을 필두로 보다 디테일한 톤메이킹이 가능한 이펙트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모델 이외에도 같은 기능을 탑재했지만 디자인이 다른 모델도 있으니 자신의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잼페달사의 딜레이 라마 마크2. 가격은 339,000원. 풀 아날로그 딜레이 라마 마크2는 DVD 아날로그 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최대 600ms의 아날로그 딜레이를 제공하여 다소 아쉽긴 하지만 빈티지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를 완벽히 재현한 모델로 평소 빈티지 사운드를 지향하신다면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TC 엘렉트로닉사의 플래시백 X4. 가격은 370,000원. 플래시백2를 크게 만든 모델로 보다 많은 기능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3개의 메쉬 스위치와 아날로그 및 테이프 딜레이 6개의 딜레이 프리셋을 확장한 모델이며 6개의 딜레이 프리셋을 저장하여 라이브 연주 시 보다 편안한 딜레이 세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델입니다. 자, 400,000원 이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DOD사의 러버넥. 가격은 499,000원. 100% 아날로그 딜레이가 가능한 모델이며 자체 탭템포를 내장하고 있으며 더블 풋스위치를 통해 사용자의 순간적인 딜레이 세팅 변경이 가능하며 원격 풋스위치 기능을 가능케 하는 잭과 외부 이펙트 딜레이 패스를 추가할 수 있는 샌드 리턴 잭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프리도톤사의 화이트 타임. 가격은 539,000원. 세계 최초 BPM 분석 및 딜레이 타임 오프셋 기능을 탑재한 고퀄리티의 디지털 딜레이며 버전 2로 버전 1에서 부족했던 점을 향상하여 보완한 딜레이입니다. 더욱더 안정적인 딜레이 사운드 표현에 충실한 딜레이 페달이며 내부 탭템포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외부 페달을 연결하여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필터를 저장하여 순간적인 딜레이 세팅도 변경 가능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프리도톤사의 퓨처 팩토리. 가격은 539,000원. 일반적인 모듈레이션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딜레이이며 위상 설정 주기의 규칙성을 가지고 변환하는 딜레이 페달입니다. 딜레이 사운드를 위한 3밴드 이퀄라이저가 적용돼 있습니다. 또한 스테레오 딜레이로 사용하거나 두 개의 딜레이를 직렬로 연결하여 모노로 사용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제품은 보스사의 DD500. 가격은 555,000원. 보스의 하이 퀄리티 딜레이로 12종류의 딜레이 모드가 내장돼 있고 어두운 곳에서 잘 볼 수 있는 대형 LC가 장착돼 있어 가식성을 높이고 미디 컨트롤 대응이 가능하고 USB 단자와 프레이즈, 루프 기능 또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딜레이 프리셋을 저장하여 라이브 시 보다 편안한 딜레이 세팅을 가능하게 하며 자체 탭템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먼사의 DIG 버전 2. 가격은 588,000원. 80년대 딜레이 사운드를 담아낸 이펙터로 랭 마운트 보이스를 재현한 모델입니다. 듀얼 디지털 딜레이가 장착되어 있으며 두 개의 딜레이를 조합하여 몽환적이면서도 여러가지 패턴의 에코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먼사의 볼란테. 가격은 628,000원. 스튜디오 에코, 테이프 에코, 마그네틱 드럼 에코를 탑재한 멀티 헤드 딜레이로 스프링 리버브까지 탑재되어 무한한 사운드의 메이킹이 가능하게 한 딜레이입니다. 앰비언트 사운드를 만드는 딜레이에 특화된 모델이며 연주자가 원하는 딜레이 사운드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딜레이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스트라이먼사의 타임라인. 698,000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존하는 멀티 딜레이 중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딜레이입니다. 12가지의 서로 다른 딜레이 머신을 내장하고 있고 200개의 사운드 프리셋을 미리 설정되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면서 쓸 수 있으며 깨끗하면서 선명한 스튜디오 퀄리티의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퀄리티 높은 디지털 딜레이부터 빈티지하면서 따뜻한 아날로그 딜레이까지 현존하는 모든 딜레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끝판왕 딜레이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간계 중에서도 딜레이 페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딜레이라는 페달은 정말 공부가 많이 필요한 이펙터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스사의 DD3부터 TC 일렉트로닉의 플래시백 1 등등 많은 딜레이를 써보고 현재는 물론사의 커스텀 딜레이를 쓰고 있는데 사실 물론사의 커스텀 딜레이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현재는 단종되어서 구할 수가 없어 추천 못 드렸어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딜레이를 쓰고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딜레이는 정말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비싼 딜레이도 물론 좋지만 비싼 페달을 사기 전에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저기 있는 기능을 내가 모두 쓸까? 뭐 등등 이런 많은 생각을 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비싼 딜레이를 사는데 막상 사놓고 안에 있는 기능을 모두 쓰지 않으면 굳이 비싼 딜레이를 쓸 필요가 없죠. 저도 스트라이먼사의 타임라인을 고민해봤지만 가격과는 별개로 크기도 크기고 타임라인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쓸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사지 않았어요. 이처럼 비싼 페달도 물론 좋지만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덜컥 그냥 딜레이를 구매하시기보다는 10만원 미만의 보급형 딜레이를 사용해보고 아! 딜레이는 이런 것이다!
딜레이의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딜레이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이펙터입니다. 잘 쓰면은 음악에 맛있게 양념을 칠 수 있는 페달이 되지만 잘못 쓰면은 음악이 난잡해 보이기 때문에 싼 페달로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고 더 좋은 페달 구매를 추천드려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딜레이 뒤로 숨고자 하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 딜레이에 너무 의존하면 실력이 안 는다는 건데 딜레이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이펙터는 맞지만 너무 남용하면 그만큼 안 좋은 것도 없어요. 특히 고등학생 딜레이 너무 남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많은 페달을 경험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딜레이를 찾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쳤던 부분이나 영상에 나온 딜레이 말고 자기가 추천하는 딜레이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에 있는 제품 중 일부 제품은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를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줄 테니 혹시라도 자신이 원하는 딜레이 모델이 있다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위에 가격보다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기타를 치는 모든 여러분,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연주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도원참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도원참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